네, 실적의 발표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지만 오늘 지수가 오락가락하는 이유, 일단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사주는 움직임이지만 지수에 일단은 좀 낙폭이 있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뭐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일중 보시죠. 장 초반에도 일단은 좀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좀 유지를 하나 싶었는데 오늘 좀 부담 구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2포인트가량 1907선에서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죠. 이번 주에는 540선 초반대에서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꾸준한 모습이죠. 2포인트가량의 상승폭 확대하면서 544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일단은 눈에 띄죠. 1000억 원 가까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74억 원의 일단은 좀 적극적인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투신권에서의 매도가 눈에 띄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단 매수 우위를 보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규모는 아닙니다.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은 양시장에서 조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일단은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반전하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일단 예상했던 대로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화학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데요. LG화학 보시겠습니다. 다이와 함께 맥쿼리 등 상위 5개 창구를 모두 다 외국계 창구가 지킬 정도로 오늘 외국계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안팎의 매수 우위인데 어떤 종목을 사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화학주에 대한 매수 오늘 1%에 가까운 상승률 28만 6천 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LG화학보다 더 좋은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상품 가격의 강세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번 주로 봤을 때도 상승폭이 두드러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3%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죠. 오늘도 현대중공업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장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좋습니다. CS증권과 CLSA, 메릴린치를 통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39,850원대, 40,000원대까지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모두 오르는데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바로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확정치를 발표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전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영 힘이 없습니다. 오늘로 봤을 때도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도로 잡히고 있지만 일단은 기관 쪽의 매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주면서 2%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유통주 가운데서는 이 홈쇼핑주 뺄 수가 없었겠죠. 하반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작용하면서 그동안 좀 쉬었던 주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좋습니다. 전일의 움직임에 이어서 오쇼핑이 2% 이상의 강세고 GS홈쇼핑도 오늘 역시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업종들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성광밴드 보시죠. 오늘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부근에서의 터치가 이번 주 다시 한번 이어졌고 상당 부분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